안녕하세요. 닥터필름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피드를 멋지게 꾸미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피드 관리가 되지 않았던 닥터필름 인스타그램 계정 모습입니다. 열심히 찍고 보정했지만 사진의 형태나 색감을 고려하지 않고 업로드했기 때문에 특색이 없는 피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피드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고 인스타 피드에 가로 한 줄이 총 3장의 정사각형 썸네일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비슷한 느낌의 사진을 3장씩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구성하는 길과 수평선이 중앙에서 이어지는 느낌으로 연출해봤는데 각각의 색감이 달라서 일치된 느낌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색감의 사진 3장을 업로드해봤습니다. 청초한 푸른색으로 피드의 통일감이 높아졌지만 구조적인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건 역시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와 색감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하나의 사진을 3장 이상으로 자른 파노라마 보정의 결과물을 인스타 계정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노라마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진을 구도에 맞게 3장 단위로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잘려나가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사진에 다른 느낌과 스토리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광각으로 넓게 담긴 풍경 사진에 더욱 효과적인 보정 방식입니다. 인스타 피드를 구성하는 썸네일은 1180픽셀의 정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사진을 자르는 방식에 따라 도큐먼트 사이즈를 다르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6분할 사진으로 피드를 구성할 예정이라서 가로 3540, 세로 2360의 도큐먼트를 새롭게 생성했습니다. 사진을 정확한 사이즈로 자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단축키, U키를 눌러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사진 위에 적당히 그려줍시다. 그리고 프로퍼티스 창에서 사각형의 사이즈를 가로 세로 1180픽셀로 조절한 이후 사진의 오른쪽 아래에 딱 맞게 배치시킵니다. 이때 잘려나갈 사진의 모습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투명도를 50% 정도로 낮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이 6개가 되도록 복사한 이후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로 딱 맞게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보정하고 싶은 사진을 불러온 이후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도큐먼트로 옮기고 나서 에디트, 트랜스포메이션, 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와 구도로 사이즈를 조절합시다. 이때 레이어 창에 있는 눈표시를 클릭해서 사각형을 지그재그로 보이게 설정하시면 전체적인 구도뿐만 아니라 잘려나갈 사진의 구도를 미리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체적인 사진의 구도를 다 맞췄다면 오른쪽 아래쪽부터 순서대로 잘라내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사각형 레이어 위를 클릭하면 원하시는 위치에 사각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클릭한 이후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면 드디어 피드를 구성하는 정사각형의 사진 한 장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총 6장의 사진을 잘라낸 순서대로 인스타에 업로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인스타 피드를 멋지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 퍼즐과 같은
멋진 인스타 피드를 만드셔서 팔로우를 듬뿍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